안녕하세요. 저는 전산학부 김주호입니다. 제너레이티브 AI가 화두가 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정말 섞여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습을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이제 AI 튜터가 언제든지 나한테 뭔가를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무력감이 들기도 합니다. 학생들의 경우에 무슨 프로그래밍을 하거나 글을 쓰는데 3초 만에 내가 한 달 혹은 한 학기에 배울 내용들을 그냥 척척 해내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뭘 배워야 AI가 이렇게 잘하는 스킬들을 비껴나가면서 나의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이제 믹스드 필링이 생깁니다. 이제 그동안 지식 전달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했던 그런 것들이 과연 더 이상 유효한가? 라는 좀 근원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다른 것을 다 잊어버리셔도 이 ICAP 이란 요 네 글자 ICAP를 기억을 해주시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I는 interactive, C는 constructive, A는 active, P는 passive. Passive는 이제 말 그대로 그냥 이제 보고 듣고 배우는 겁니다. 가만히 이제 멍하니 앉아 있으면서 듣고 끄덕끄덕한다라고 하면 이제 passive가 되고 이게 잘 되면 기억 정도를 좀 더 잘하는 수준이 되는 겁니다. Active는 이제 조금 더 나가는 겁니다. 슬라이드에 하이라이트도 하고 노트 필기도 좀 하고 이러면 배운 지식을 좀 적용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이게 학습의 끝이 아닙니다. Constructive는 내가 이제 뭔가 직접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프로젝트를 한다든가 내가 직접 뭔가를 짜본다든가 디자인을 해본다든가 설명을 해본다든가 하면은 배운 지식을 배운 지식과 조금 다른 상황에 트랜스퍼해서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랙티브는 이것을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이라든가 대화를 통해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기 때문에 토론이 일어나고 뭔가를 팀으로 내가 혼자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네 가지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학습 효과가 굉장히 간명하게 떨어집니다. ICAP 순으로 부등호가 굉장히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함께 하는 게 가장 좋고 컨스트럭티브, 액티브, 패시브 순서대로 이 학습 성과가 굉장히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가진 문제의식은 다 좋은데 여전히 대부분의 시도들이 P와 A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학습을 하는 사례들만 우리가 잔뜩 모은다면 사실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토론 상황, 프로젝트 상황, 협업을 하고 아니면 직접 뭔가를 만들어보는 상황에 이런 기술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를 저희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문제를 학생들한테 만들어보게 시켰을 때 크게 두 가지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첫 번째는 뭐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질문들이 굉장히 이제 소위 말하는 좀 뻔한 질문들이 나옵니다. 두 번째는 뭐가 좋은 질문인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 문제를 만드니까 헷갈리는 그런 디스트랙터도 넣고 개념의 핵심을 찌르는 그런 것들을 보기로 넣지만 이제 학생들은 사실 뭐를 넣어야 이게 좋은 질문이 되는지를 몰라서 그냥 내라라고 했을 때 생각보다 효과가 안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지난 2년간 퀴즈라는 이제 플랫폼을 개발을 했습니다. AI와 학습자가 함께 이제 문제를 만드는 겁니다. 아이디어를 좀 달라라고 하면 이런 이제 질문을 주지는 않지만 시작할 수 있는 포인터가 되는 키워드들을 AI가 그날의 이제 수업 자료에서 뽑아내서 적절히 추천을 해줍니다. 어떤 학생은 보기 하나만 제공을 할 수도 있고 누가 만든 문제에 여러 학생이 보기를 달 수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다른 문제를 실시간으로 동적으로 만들 수가 있죠.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 글쓰기 상황입니다. ChatGPT가 나오고 나서 뭐 전산학에서는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는 그런 이제 과제들이 굉장히 비상이 걸렸습니다. ChatGPT에 넣으면 5초 만에 끝납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EFL 영어 수업에서 학생들이 한 학기 걸려서 이제 열심히 배워서 쓰는 에세이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의 에세이가 5초 만에 나오죠. 그럼 이제 에세이 수업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근데 역시 이제 카이스트가 선진 그런 교육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든 것이 많은 학교들이 이런 사용을 막고 하는데 이제 집중을 한 반면에 카이스트는 뭐 총장님이나 교무처, 셀트부터 이런 기술을 더 적극 활용해서 더 잘 가르치는 방안을 고민해 보자라는 메시지가 굉장히 명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이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것은 그 EFL 수업에 학생들한테 그냥 ChatGPT를 더 쉽게 쓰도록 아예 줬습니다. ChatGPT 들어가서 쓰지 말고 우리가 API 비용 다 내줄 테니까 들어와서 여러분의 에세이를 여기다가 넣고 바로 여기서 대화할 수 있게 줄 테니까 에세이에 대해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도움받고 싶은 거 있으면 AI한테 도움받아서 최대한 더 많이 배우고 더 좋은 에세이를 만들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지난 봄학기에 저희가 213명의 EFL 라이팅 수업을 듣는 학부생 대학원생들한테 이 플랫폼을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들여다봤더니 전반적인 학습 경험 에 대해 학생들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학기 말에 봤을 때 에세이 점수가 높은 학생과 낮은 학생의 이런 활용 양상의 차이가 있는가를 봤을 때 최종 점수가 낮았던 학생들이 오히려 저희 플랫폼의 사용을 경험을 더 좋게 평가를 했습니다. 플랫폼이 학습 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좀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학습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은 보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AI의 가능성을 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ChatGPT와
저희 플랫폼을 비교를 했는데 챗GPT에 비교해서 신뢰성, 스타일과 톤의 적절성, 답변 품질 측면에서 더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플랫폼을 더 확장해서 더 많은 이제 학생들과 영어 수업에 적용하는 것을 저희 이제 가을 학기 이후에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프로그래밍 수업을 할 때 대부분 저희가 이제 문법부터 가르치고 특히 저학년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그냥 이제 문법만 계속 배우니까 좀 모티베이션이 안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구를 진행한 저희 학생이 시스템을 썼을 때 학습자들의 자기 효능감이 우리 시스템을 썼을 때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더라 라는 것입니다. 근데 크롬을 썼을 때는 계속 올라간다 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이렇게 결과가 잘 나오는데 왜 사람들의 자기 효능감이 떨어지는가 하고 저희가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많은 분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면요. 입코딩을 할 수 있어서 좋은데 시간이 지나고 내가 조금 이제 알 것 같으니까 내가 더 직접 들어가서 고치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여전히 시스템은 말로만 하세요라고 하니까 답답한 겁니다. 오은영 선생님이 이제 많이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아이들이 왜 공부를 해야 하나요? 하면 몰랐던 걸 알게 되는 과정에서 자기 신뢰감과 자기 효능감이 상승된다. 이게 이제 공부의 본질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너티브 AI가 저는 무력감을 준다라는 것이 사실 학습 측면에서 굉장히 위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AI와의 이런 인터랙션을 어떤 식으로 설계하고 교육경험을 어떻게 줬을 때 자기 효능감을 오히려 높여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저희가 던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수업을 많이 하지만 수업을 할 때 가장 많이 배우는 사람이 누굴까요? 교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생각해보면 가르치는 것만한 학습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 챗GPT를 대부분은 이제 얘한테 뭐를 물어보고 배우는 입장으로 쓰는데 챗GPT를 가르치게 하자. 학생들이 선생님이 되게 하자라는 거죠. 부족한 학습자 롤플레이를 하기에는 챗GPT가 너무 똑똑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술 포인트는 어떻게 챗GPT를 이 잘 모르는 학습자 역할을 하도록 시키느냐. 입니다. 저희가 만든 시스템은 이 AI에게 이제 프로그래밍을 내가 가르치면서 이제 학습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만든 요 알고보라는 요 이제 로봇은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고 프로그래밍을 이제 막 배우는 초보자 알고보라는 친구한테 이제 제가 과외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단계별로 이제 AI한테 개념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I가 적절한 타이밍에 이제 문맥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문맥에 맞는 질문을 계속 던집니다. 이러면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계속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알고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랑 연관을 지어서 설명을 해줘라. 이제 좋은 어떤 선생님이 되도록 힌트들을 주는 거죠. 자기가 알아들은 것을 이제 AI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봅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점점 이제 학습이 되고요. 학습자가 단계별로 AI가 코드를 완성하도록 유도를 합니다. 요약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아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코드 한번 수정해 볼래요? 이런 식으로 학습자가 이제 합니다. 이제 문제 풀이가 끝난 다음에 토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정렬되어 있지 않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다른 걸 혹시 적용할 수 없을까요? 하고 이제 알고보가 어려운 질문을 이제 던집니다. 예, 그러면 학습자가 이제 알려주면서 후속 토론까지 가능하고 이제 모든 것이 이제 그런 챗GPT 같은 그런 생성형 AI에 기반해서 이제 사전에 스크립트가 아닌 상황에 맞는 문맥에 맞는 맞춤형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말씀드린 핵심 기술은 AI가 이 모르는 학습자 상태를 잘 모사를 해야 합니다. 마무리를 좀 드리자면 호주에 있는 University of Technology Sydney에서 프레임워크를 제시를 했습니다. 학생 중심으로 이 Generative AI 활용에 대한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굉장히 질문들이 좋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이 이 Generative AI의 어떤 의미라든가 중요성을 사회 측면, 커리어 측면, 자기가 공부하는 측면에서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는 이거를 제대로 쓸 수 있고 문제가 되지 않는 방식으로 쓰는 것을 터득을 해야 하고 세 번째는 이것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도 있어야 하고 윤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은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이 AI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방식의 어떤 지식들을 배우고 그걸로 학생들이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카이스트에서도 어떤 뭐 이런 이제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 구성원들이 공유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수업을 하는 측면에서도 저마다 다 쓰고 싶으신 방식이 다릅니다. 내 수업에 필요한 이런 생성형 AI 플러스 교육 환경을 직접 구축할 수 있게 돕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AI를 실제 교육 환경에 적용할 때 AI가 다 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이지? AI가 다 한다고 뭐가 좋은가를 이제 던져보게 되고요. 그러면 전체를 자동화하지 않아야 할 이유들이 생깁니다. 이 부분은 꼭 사람이 해야 한다가 나와야 하고 그러면 전체를 어떻게 자동화하지 않고 AI를 어디에 적재적소에 넣어서 전체 학습 경험을 구성할 것인가. 결국에는 학습자와 AI의 협업을 설계하는 문제로 갑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질문의 흐름을 저희가 가지고 이런 기술들을 설계하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AI가 못하는 부분을 다 자동화해놓고 사람이 나머지를 하세요가 아니라 최적의 학습 경험, 학생들이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요소들을 정의해놓고 그거를 보조할 수 있는 형태로 AI와 사람의 협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드리고 제 오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